제 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. 제 방은 소중하니까요. 우선 제 방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우선 간단하게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여기 있고요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둘, 이렇게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은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물을 덜 줘야 되는데 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이거는 슈퍼엠 구조. 그리고 이런 옛날에 NCT 옛날에 선물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여기는 오르골이랑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긴 제 침대.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서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긴 이제 거울. 이렇게 저희의 필름 사진도 있고요. 이건 제가 최근에 산 가방. 그리고 벨트 수납장, 지갑 수납장, 밑에는 가방 이런 게 있고요. 저희 방에 식물들이 더 늘었어요.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고 스투키. 얘는 내가 모르고 막 뭐지? 뭔가 물을 안 주고 막 잘못해가지고 다 뜯어지고 이런 선인장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방이 되었어요. 들어가. 뒤에 꾸민 거 뭐냐고요? 벽에다가 좀 낙서 좀 했어요. 이런 거 잘 보이나요? 스누피도 그렇고 스폰지밥도 있고. 잘 안 보이네. 스폰지밥도 있고 잘 자라고 굿나잇도 써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. 뭐예요?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아요 요즘. 옛날에 좀 한 지는 좀 됐는데 도윤이가 준 모자. 도윤이가 준 뭐야 미키마우스 그려줬는데 여기 있다. 미키 모자 뭐. 이런 거 해놓고 여기 새로운 식물 새로운 화분 있고 요즘 며칠 동안 물을 안 줘가지고 약간 시들시들해졌다. 약간 시들시들해졌고 새로운 생명장.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저번에 뭐냐 저랑 친해지신 꽃집 아주머니가 추천해주셔서 산 거고요. 이런 것도 있다. 스튜키 이름이 귀여워서 샀어요. 스튜키 스튜키 헤이 스튜키.